9월에 접어들었지만 집중호우에 대한 걱정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호우 예비특보가 충청권 지역에 내려진 가운데 많은 양의 비가 쏟아지고 있어 침수 피해가 또다시 우려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최대 150mm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찬범 기자. 네, 빗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갑천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우산을 쓰지 않고 밖에 단 10초만 나와 있어도 온몸이 빗줄기에 흠뻑 젖을 정도인데요. 갑천변의 수위도 오후 5시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점차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 8시를 지나서 세종, 보령 등 충남 3개 시군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대전, 계룡 등 충남 6개 시군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저녁 8시까지 보령 74, 계룡 62, 대전 54.3mm 등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천둥, 번개와 함께 최대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시간당 60mm의 집중호우 때처럼 비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배수시설이 잘 기능을 못하다가 도로가 침수되고 교통 대란이 발생할까 봐 시민들과 공무원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화상도로도 문창규에서 고문규 사이 구간이 통제됐다가 해제되기도 했습니다. 농민들도 지난주부터 계속된 비로 약해진 집안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방이 유실되거나 도랑이 무너져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저지대 지역 시설 농가는 태풍 속에서도 버텨온 한 해 농사를 망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에는 비가 오는 데다 짙은 안개까지 끼어 가시거리가 매우 짧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내일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고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변에서 TJB 박찬범입니다.